물 내려라.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려고? 요즘에 저기 환승, 방문객으로 환승하는 수험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또 딴 데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이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문객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쫙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하리보 모시고 네네. 인사 한번. 하리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해가지고 불합격한 수험생이 방문각으로 넘어왔다. 그럼 방문각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자기주도 학습 하지 마라. 못 하실걸요? 처음으로 옳은 말. 이거 하면 떨어지니까 네. 방문각에서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선생 주도 학습이다. 네.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자기 주도 학습하면 막 스케줄 엉망이고 지 하고 싶은 날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막 그게 자기 주도니까 그쵸. 딱 루틴 만들어가지고 오라스 목금 토일 시간도 딱 정해줄 테니까 딱 그때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합격했다. 방문각 오시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잘하세요. 12시간, 13시간 잠 안 자가면서 하지 말고 한 서너 시간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면 돼요. 방문각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얇은 책 가지고 집중적으로 반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잘할 생각을 해라. 세 번째,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공부해가지고 불합격한 수험생이었다. 방문각 왔다. 네. 그럼 방문각은 어떻게 해야 돼? 성격 바꾸시면 됩니다. 성격을 바꾸라고요? 네.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데? 그냥 대충 빨리빨리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이 답이 좀 애매한데? 자, 세 번째는 네.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이분들은 버리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공부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만큼 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줄이세요. 줄여버리면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대신에 반복할 수 있거든. 더 자주 반복. 그래서 버리는 연습하시면 이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 방문각이 버리는 거에 전문화된 학원이잖아요. 우리 하리보는 많이 버려? 잘 저는 버리냐? 잘 버려요. 네. 그게 캐릭터잖아요. 아, 네. 그 캐릭터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아니요 진짜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쌤이 얘기한 걸 다 버렸나 보네요. 많이 버려요. 이영석? 두 번째 강의 전부 다 들었다 근데 떨어졌다 이런 수험생 많거든요. 그럼 방문각 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힘하시면 돼요. 어떻게 알았지요? 빙고. 이거는 강의만 다 들어가지고는 떨어진다. 듣고 익히고 보고 익히고 해야 되는데 익히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방문각이다. 그죠. 다섯 번째 집중력 떨어져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게 수험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수험생들이. 집중력 떨어지는 건 강사 잘못이에요? 수험생 잘못이에요? 강사 잘못. 강사 잘못, 그렇지. 강사 잘못이지, 이건. 강사가 집중력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집중되게끔. 그래서 방문각 강사들이 하는 강의는 집중력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옮겨 탄 것 자체만으로 요거는 해결이 될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봐봐. 네. 딱 써봐. 네. 우리 얼굴 중에 누가 더 집중이 잘 돼요? 자, 일단. 그렇죠. 네? 집중 안 돼? 아, 둘 다 안 돼요? 이 또 집중 안 돼? 잘 됩니다. 집중 잘 돼요? 네. 아니면 내가 간다. 여섯 번째, 머리가 나빠서 설명을 이해를 못 해. 그래서 불합격한 수험생.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강사들이 설명을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분 누군데 저렇게 똑똑하게 이야기를 잘하지? 설명을.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지금 적어놓고 내가 이걸 왜 적었을까? 좀 약간 말은 시켜놨는데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합격해요. 방문각에 뭐 환상할 필요도 없어. 이미 합격했을 거야. 적당한 수준에 그냥 난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환승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머리 나빠서 설명이 못한다는 게 확 줍니다. 왜 강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환승한 것 자체가 이것도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인정? 인정. 7번은? 이분 어떻게 해결해? 남자는 3번. 남자는 3번이라니. 남자는 3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남자다잉. 기강해가지고 방문학 강사들이 올려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찍는 연습까지 다 하는 거 그걸 올려놨는데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 하나가 자기가 다른 데서 공부하고 떨어졌는데 점수가 52.5점으로 떨어졌다. 근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빈강한 걸 보고 찍는 걸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찍어봤다. 그랬더니 67.5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찍는 것도 기술이고 찍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찍은 문제는 다 틀렸다 그래서 떨어졌다. 방문각으로 넘어와서 이거 연습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10점씩은 올라간다. 근데 이걸 하는 곳은 방문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다른 회사도 막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 봐봐. 1번 자기주도 네. 학습하고 불합격했다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 한다. 시키는 것만 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불합격했다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 잘해라. 네. 그 잘하는 거 알려줄 거니까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공부했다. 그래서 불합격했다. 버려야 그래. 된다. 잘 네. 버리면 된다. 네. 버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강의는 다 들었는데 불합격했다. 익힘을 하면 된다. 강의를 반만 듣는 안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익혀라.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불합격했다. 강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넘어온 것 자체로 그냥 해결된다. 머리 나빠서 설명을 이해 못하더라.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해되게 설명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넘어온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 찍은 문제 다 틀린다. 빈강. 찍는 것도 다 알려드린다. 빈강을 몇 개만 보면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연습은 해야 된다. 합격장. 우리 환승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문과에서 공부해야 하느냐를 우리 종로 하리부가 네. 이게 막 열심히 해달라고 오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귀여운 얼굴 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네. 자, 안녕. 귀엽게. 안에 토할 것 같아.